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신은 녹색이면은 우회전하면 안 돼요. 횡단보도 앞에 정시선에 멈춰야 됩니다. 신호 위반이에요. 아마 차량의 속도를 위해서 단속을 안 할 때도 있죠. 고맙습니다. 구암역 삼거리 방향으로 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의 김민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대전도심 교통량 많이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합니다. 먼저 한반대로 월드컵 사거리 구간입니다. 중동산거리에서 월드컵 지하차도로 방향으로 지나치는 길입니다. 61번선과 공주와 유성나들목으로 가는 차량들 이어지고 있지만 신호 한 번에 무리 없이 지나치겠습니다. 반대 죽동산거리 방향으로 지하차도 윗길입니다. 공주와 유성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로 사간거리 종편 전체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죽동산거리에서 동동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길게 이어져 있지만 신호 한 번에 도로 위 차량 모두 지나치고 있습니다. 반대 공동사거리에서 죽동산거리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도 있지만 제 신호 받고 인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밭대로입니다. 충대정문 옆거리에서 강천대교 사거리 옆으로 가는 양방향으로 교통량 수진합니다. 교통정보상황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청주도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김효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주말 정오를 향해 가는 현재 청주도심 면면 구간 정말 지금 속도 원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진대로 철방공원 사거리에서 강정사거리 양방향으로 신호공원에 진행하는 여력 어울리고요. 수청대로 주성사거리에서 신제사거리 방향으로 지금 한 번 더 많이 전해주세요. 구간도로 대학교 사거리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 대기 차량 가득하지만 신호 한 번에 고속도로 청주대교 사거리에서 중대교 사거리 양방향으로는 신호 한 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작으로 중거리에서 성원역 방향 대기 신호 한 번씩 필요하고 단체로 진구 사거리에서 동서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 차량 교통정서 지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대면 고거리 구간도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와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의 신영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간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사고 구간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산 부근 251km 지점 추월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약 20km 정도 차량이 막히고 있습니다. 용남 터널 319km 지점 추월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어 화단에서 4시 나들목부터 2km 구간 차량들 대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기흥에서 신달 분기점까지 7km 구간, 또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6km 구간 차량들 대기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휴일은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 21도, 세종 청주 20도, 천안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 기온도 운동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안전방송 95분 교통정보였습니다.